25BP 인하는 다들 예상을 하고 있는 거라서 25BP 인하 해봐야 시장에는 영향을 안 줘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같이 이제 발표되는 점도표. 근데 지난 6월 달에 금리 동결을 찍었던 위원들이 8명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바뀌었을까? 아래쪽으로. 6월 달 이후에 있었던 일들 생각을 해보면 뭐 8월 달에 좀 잠깐 이제 미중 간의 무역 격화가 좀 나타났지만 일부 이제 소비 심리 지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둔화되긴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라든지 소매 판매가 계속 잘 나왔잖아요. 그쵸, 예. 거기다 산업 생산이 좀 위축됐다가 이번에 잘 나왔죠. 거기다가 어제 발표된 것들 보니까 세부적으로 보니까 제조업 지표도 잘 나왔고.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건 그겁니다. 만약에 금리는 인하를 했는데 점도표가 그대로다? 이래버리면 이것도 충격일 것 충격이라기보다는 뭐 일단 뭐덜 비둘기적인 내용이 나오면서 시장은 흔들흔들 거리겠죠. 거기다 또 하나가 뭐냐면,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또 기대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번에 369.10이니까 그 9월 달이기 때문에 경제 전망이라든지 금리 전망이라든지 점도표, 금리 전망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발표를 하지만 큰 변화가 없을 경우에 그럼 시장에서는 파월 연준의장의 기자회견을 기다리거든요. 그러면 3시 반부터, 내일 새벽 3시 반부터. 이제 봤을 때 지금 현재 7월 달 일부에서는 7월하고 바뀐 거 없다. 파월이 뭐 그런 식으로 언급을 했지만 지난 7월 달에 시장이 크게 흔들렸지 않습니까? 그 발표하고 나서.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파월이 또 다른 얘기를 했었지 않습니까? 잭슨 홀에서 상당히 그나마 7월보다는 그나마 이제 물론 시장에서 기대했던 것만큼은 아니지만 그나마 7월보다는 상당히 약간의 비둘기적인 코멘트를 했기 때문에 그에 초점을 맞출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크게 보면 금리 인하는 당연시 되는 거고, 그러면 향후 금리 전망에 대해서 확실한 신호가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만약에 점도표를 하향 조정하거나 또는 그렇죠. 파월 연준의장이 뭐 그건 뭐 점도표야 뭐 그렇다고 치더라도 한두 명 이동할 수가 있죠. 이제 예를 들어서 블라드 총재 같은 경우 뭐 말이 왔다 갔다 하거든요. 지난번에 금리 동결을 언급을 했다가 이번에는 요새는 얼마 또, 전에 또 50BP 인하를 또그 논의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코멘트를 하고 있고. 그랬더니 어디로 찍을지 모르거든요, 그 양반이. 예, 그런 것들, 그런 수준 자체가 과연 어디로 가는지 여부. 그다음에 파월 연준의장이 그 기자회견 내에서 중간적인 조정이다, 금리 조정이다라고 언급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발을 빼면, 그러면 시장은 그나마 다시 좀 안정을 찾을 수가 있죠. 근데 그것도 아니고 계속적으로 우기면, 그러면 시장은 아마 흔들흔들 거리고 좀 튀어나가고 싶어 할 거예요. 트럼프는 또 뭐라고 하고 뭐 기타 또 왔다 갔다 등등. 하면서 시장은 또 위로 아래로 또 들럭들럭 하겠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는 뭐냐면 중소형주예요. 미국의 러셀 2000 지수. 지금 어제도 보면 러셀 2000 지수가 별로 안 움직였죠. 오히려 마이너스였거든요.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냐면 러셀 2000 지수 같은 경우는 작년 기준으로 사상 최대치의 장기 대출을 가지고 있어요. 러셀 2000 기업들이 우리나라로 아까 주식 말고 기업이요. 러셀 2000에 이제 해당되는 기업들이 사상 최대치의 대출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것도 장기 대출로. 그다음에 올해 들어서는 변동금리형 단기 대출을 급증시켰어요. 여기는 금리가 낮으니까. 이제 그런 상황에서 만약에 여기에서 금리가 튀고 어쩌고저쩌고 해버리면 불안하네요. 중소형주가 부진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시장이 좀 부담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는 그 부분이에요. 금리가 여기에서 파월 발언이라든지 여러 가지 통해서,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 지금 워낙에 다들 모든 사람들이 다 금리가 계속 하락할 거라고 다들 전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와 반대되는 자그마한 이슈라도 발생을 해버리면 금리가 이로 튀거든요. 지난주에 그런 일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그런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이 중요해요. 그런데 이제 일부에서는 그런 소리를 합니다. 뭐냐면 채권 쪽으로 정말 많은 돈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튀어버리면 여기서 나와서 주식시장으로 들어올 거야 라고 말을 하는데, 채권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말은 뭐냐면 은행 예금하던, 은행 예금 적금만 하던 사람들이 주식을 주식하는 한다는 뜻인데, 성향이 다르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거든요. 물론 이제 일부는 올 수는 있겠는데 그 차이 가지고 그렇게 쉽게 움직이지는 않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면 시장은 좀 흔들릴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무조건 주식을 다 정리를 하고 넘어갈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내일 갑자기 또 그죠? 점도표 인하되고 파월도 어쩌저쩌고 하지만 그래 추가적인 금리 이게 추가적인 금리를 시사를 하고 경제는 좋고 이게 가장 긍정적으로 그렇죠. 받아들여야 되는 네. 그런 내용들을 나와버리고 그 다음에 19일부터 이어지는 미중 간의 무역 네. 협상과 관련돼가지고 그 관련된 코멘트를 20일날 트럼프가 또 그 자화자찬을 또 할 가능성이 좀 높고 그렇게 돼버리면 또 다시 또 반등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시장은 지금 현재 만약에 내일 FOMC로 인해서 시장이 좀 흔들릴 수 있어요. 목요일날 금요일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그렇다고 해서 여기에서 큰 폭의 조정을 보이거나 그러기보다는 좀 하향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여건도 충분히 있다는 점도 생각을 하시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테마 종목들이 왔다 갔다 막 하는 거죠. 시장이 갇혀 있으니까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재료 계속 찾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이제 관련된 종목들끼리 막 왔다 갔다 하고 변동성이 그래서 커지는 거예요. 이게 짧고 짧게 단기 매매에 치중하면서 시장에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